저번에 비가 많이 와서 여기 지금 그 배수로가 막혀가지고 계속 물이 요 도로 쪽으로 넘쳐가지고 이것이 쭉 흘러서 저기 그 길로 이렇게 흘러갔거든요. 그래서 이걸 하수로를 뚫고 뭐 이렇게 했는데 도저히 안 돼가지고 아마 저기 여기 지방자치단체에 부탁을 해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가 이쪽으로 지금 이제 물이 사실은 이제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게 기존에는 아마 요 지금 저 위에서 관을 묻어갖고 요 지금 저 밑에까지 물이 떨어지면 저기서 이렇게 흘러가지고 여기로 여기 집수장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일단 여기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파가지고 기존에 이제 묻혀 있는 거는 그냥 묻혀 있는 것 같고 저기로 지금 관을 묻어가지고 저기서 물이 흘러 나오면 저기를 아마 자를 모양인데요. 잘라갖고 물이 요 배수로 들어가게 해서 요쪽 물을 이렇게 흘러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한 모양입니다. 이것이 간단한 문제 같았는데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네요. 근데 이게 지금 관이 저기 있는 것이 저것이 기존의 관이거든요. 근데 요거는 이제 엄청 큰 걸로, 관을 엄청 큰 걸로 해서. 냐옹 냐옹 요 해양목나무를 파내려고 했었는데 요걸 살리라 그래갖고 살려놨고 저기를 시멘트로 해서 물이 여기 들어갈 수 있도록 뭐 공사 상태는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그렇더라고.